어메, 엄니. 아직 멀었는데. 어메, 엄니 지금까지 일하시네. 난 집에 가 계신 줄 알았더만 안 계셔서. 야, 언니. 그만 올라가세요. 그만. 내리가 들어왔지, 그걸 가야지. 요거 더 뜯어줘야선데요. 아이고, 괜찮아게. 아이고. 언니, 쓰고 있어요. 네. 고맙죠. 네. 억척스레 손을 놀린 대가다. 고생하셔요. 네. 한편 속이 답답한 점님 씨는 조언도 구할 겸 오늘 일을 꺼내놓는데. 장성 갔다 왔는데 거기는 포도가 겁나게 좋아. 오, 열었어? 네, 태근이 아빠가 거기 보고 좋다고. 보일러를 놀란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일러가 지금 현재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게 내가 지금 뭐라 해놨더만은 속상해 죽겠어. 자꾸 엄니가 좀 뭐라 하시오. 내가 멋이라고 해야 되겠다. 막 두드려 패야겠다. 많이 패. 우리 아들은 속이 없을 게 어쨌든지 미래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 미래가 이해하고 살아라고 내가 용돈도 지었었구만. 온종일 번 돈을 선뜻 내미는 정순 씨. 아, 엄니 써. 아니, 나도 엄니, 이건 엄니, 저기야, 엄니. 내가 드려야 엄니를 드려야 된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엄니 주는 게 대근이 밥 몰래 쓸라요? 네, 그래. 이 엄니가 얘가 어떻게 이래갖고 또 알바해갖고 며느리 줘보고 대근이 아빠 몰래 내가 써야지. 써야 돼. 안 써도 써가지고. 부자 되버렸네.